자, 안녕하세요. 하라틴입니다. 오늘은 우러 살수율 한번 알아볼게요. 이제 1kg, 1kg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. 일단 하나씩 물을 재볼게요. 딱 1.5. 하나는 1.5. 1.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따로따로 해서 두 개를 쳐볼게요. 자, 머리 뜨니까 490g. 요거는 490g. 자, 이거는 519라. 자, 이렇게 이쪽 거, 이쪽 거. 오롯이를 이제 왜 킬로씩 따로 하냐면은 오롯이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. 우럭은 이제 보통 산마이 오롯이, 다이묘 오롯이를 이제 대부분 많이 하니까 각자 따로 했을 때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. 먼저 하나씩 할게요.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. 你那个，你那个。
요거부터. 340g. 자, 이거 320g. 손질 후 무게요. 이제 한 번 더 손질할게요. 320g. 하나는 320g 나오고, 자, 이렇게 딱 300g 나오네요. 자, 이제 우럭을 1kg를 잡으면은 이제 그 산마이가 됐든 다이모가 됐든 간에 평균 한 30%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kg 잡으면 한 300g 정도. 이제 뭐 사람마다 개인차마다 좀 다르기도 할 테지만 그냥 한 30%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다른 뭐 어종이 궁금하고 그러시면은 제 채널 재생목록에 가면은 이제 그 살수량만 따로 해가지고 재생목록이 있거든요.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